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했던 먹방을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의 먹방 바로 치토스 3종, 치토스 3종 비교 먹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그 뒤에 그 전까지 흔하게 먹던 맛은 이 매콤달콤한 맛하고 바비큐 맛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죠. 아, BJ님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침대 쪽과 벽이요. 아, 여기. 아니, 뭐그 벽에 그거예요. 옷장 문이에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게 왠지 한정판일지 앞으로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허니치즈 맛 이게 있어요. 치토스는 원래 그 옥수수 성분으로 만든 과자거든요. 근데 아직 그건 안 먹어봤어. 허니통통도 그 옥수수 계통의 맛이 생겼더라고요. 자, 매우 멈출 수 없는 매콤달콤,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살짝 매운맛과 달콤한 양념으로 버무린 고소한 옥수수 과자이고요. 바비큐 설명.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매혹적인 바비큐 맛, 양념으로 버무린 고소한 옥수수 과자. 다 고소한 옥수수 과자래. 자, 도대체 이 허니치즈 맛은 무슨 설명인가 한번 볼게요. 치토스 허니치즈 맛은 부드럽게 퍼지는 치즈와 허니 맛이 어우러진 과자입니다. 글쎄요, 뭐 먹어보면 알겠지. 치토스는 1948년 미국에서 출시돼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과자로, 펩시 그룹의 프리토레이사의 기술 제휴와 엄격한 품질 관리로 만들어졌어요. 재밌는 장난과 모험을 좋아하는 우리의 친구 체스터 치타와 함께 치토스를 즐겨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롯데가 판매하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바비큐 맛 열고 있고요. 하고, 네, 잠시만요. 네, 매콤달콤한 맛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캡처해서 사진 좀 확대해 봐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청소기. 그리고 이렇게 벌리고. 허니치즈 맛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렸어요. 매콤달콤한 맛 이렇게 되고, 바비큐, 그리고 이게 그 의문의 허니치즈.
저 확인 부탁드려요. 어떤 거요? 자, 그렇고요. 자, 일단은 맛을 한번 볼게요. 매콤달콤한 거. 그리고 바비큐. 그리고 허니버터. 아니, 허니치즈. 뭐지? 이거 무슨 막 팝콘 같아, 맛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어그로를 좀 끌어보기 위해서 화이트 제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어요. 맥주야. 여러분들한테 내용물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맥주를 따라보도록 하겠어요. 네, 채태생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자, 짠 하고 보리차. 역시 보리차야. 네, 어서 오세요. 역시 과자는 보리차랑 먹어야 돼요. 보리 음료예요. 보리 음료. 제로야, 제로. 제로여서 오늘은 19금 안 걸었어요. 내리고 이렇게 치우면 이러면 나온다. 지금 한이 정도까지 먹었거든요. 숨어 있었고. 되게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거 먹는데. 생긴 건 비슷하네요. 그치? 네. 일단은 바니님이 내일 치토스 사 먹어야지. 아, 컵을 치우셔야겠어요. 이거 맥주인데. 허니치즈로. 잠깐만요. 섞어놓고 먹어도 맛있겠다. 치토스 안 먹은 지 정말 오래된 듯. 그쵸, 요즘 다들 치토스 자주 먹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치토스가 맥주 안주로는 짱이에요. 맥주. 맥주이고요. 나름 거품도 나요, 이거. 무슨 맥주지? 이거 하이트 제로예요. 하이트 진로에서 나온 거. 하이트 진로에서 나온 하이트 제로. 네, 오비는 아니고요. 오비 맥주에서는 그 논알코올 맥주를 만들진 않아요. 제로라는 게 함정. 제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먹방을 19금을 안 걸어도 돼요. 제로가 뭐지? 하는데 보리차. 그러니까 맥주인데 알코올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퀵뷰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태님 방송은 아직 퀵뷰가 필요 없어요. 그럼 맥주 맛이에요? 네, 맛은 맥주인데 그 술에 취하진 않을 거예요. 알코올이 없으니까. 맥주 맛은 나죠. 왜냐면 맥주는 원래 보리로 만들잖아요. 탄산 보리차죠. 뭔가 심심한 맥주일 것 같은 느낌. 애들도 먹어도 돼요? 진짜 카스 같은 맛?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00% 유럽산 아로마 호프로 완성된 상쾌한 풍미 나오는데 먹어도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기분은 근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맛은 비슷한데 배만 부르겠군. 아, 이거 얼마냐고요? 이렇게 또 영수증을 꺼내네. 이게 하이트 제로가 하이트 제로가 이 슈퍼마켓에서 사는 거는 1150원이에요. 지갑 속도 궁금해요. 지갑 속에 뭐 있어요? 아, 저 지폐는 없어요. 영수증하고 신분증하고 각종 그 포인트 적립 카드하고 그리고 은행 체크카드밖에 없어요. 사몽이님이 신승훈 닮았어요. 그래요? 가끔 그렇거든요. 제가 그 이름 설명할 때 제가 김승훈이에요. 그 신승훈한테 승훈. 아, 이 각도만요? 네, 신승훈 씨 노래가 쉽지는 않아요. 나도 과자 저렇게 놓고 많이 먹어보고 싶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오시면 저렇게 과자 놓고 먹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 그날 근데
한 명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어. 나중에 다시 정독하는 걸로. 아, 맞다. 나 익스플로러에서 에이, 캠이 뭔가 색상이 좋아진 듯. 아니, 각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각도 때문에. 뭐냐? 잠깐만요. 아, 대박이다. 청소기도 삼성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오늘 회장님 바뀌었다. 오늘 회장님 바뀌었어. 대박. 아니, 잠깐만요.